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 미생물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죠. 저 앞에 산,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큰 바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 눈에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고 태양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우리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죠. 새들도 알고 있고 나무도 알고 있고 돌도 알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이런 통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작은 세상. 예, 작은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 세상이 없다. 그건 상관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은 세상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과 우리는 같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세상, 작다 해가지고 이상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 작은 세상도 분명히 세상입니다. 거기도 생명이 살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 생명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하자.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거기에 들여다보고 걔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걔들이 뭘 요구하고 또 걔들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길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상에 저는 지금 매력에 푹 빠져 있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내 장, 인간의 그 뱃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왜 여기 물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장내 미생물들의 숫자가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10조 마리. 어떤 과학자들은 20조 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20조라는 것은 억수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10조 마리인데 아니면 15조 마리인데 이런 걸 우리가 그걸 밝힐 필요는 없죠. 근데 그만큼 장내 미생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많은 거 아니? 인간 한 명한테 있는 장내 미생물 숫자가 10조, 20조인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60억 명 아니면 70억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60억인데 사람 한 명한테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10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 겨우 60억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문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 사는 방식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사는 사람들 아니면 북극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미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그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인류사를 공부를 해야 되죠.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세계 문화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해도 엄청난 공부죠. 자, 근데 내 뱃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예요. 20배, 30배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인간하고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생명이 귀하냐, 인간의 생명이 귀하냐 물어보면 이 장내 미생물은 지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럽니다. 자기들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입장에서는 쪼매난 뱃속 이거 별거 아니네. 뭐 가로 세로 뭐 30cm 뭐 저거 해야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 일주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거의 뭐 이제 지구를 횡단하는 정도로 큰 세상입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장 기특에 있는 그 미생물이 대장 끝머리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다가 다른 미생물들하고 뭐 찢고 뽑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어느 지점에 이제 요런 지점에 지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죠.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저가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어요. 또 저쪽 편에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웅다웅 살고 있어요. 이쪽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저거 나름대로 베레벨 나라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바로 세계입니다. 간혹 이 애들도 세계 전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썩은 고등어를 잘못 먹었다. 아니면 뭐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 그 썩은 고등어 상한 음식 속에 나쁜 미생물들이 한가득 들어있잖아요. 그게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는 그 터전, 영토를 다른 미생물들로 인해가지고 침범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뱃속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막 부글부글부글 하고 또 그 대전의 결과가 이제 뭐 설사 아니면 뭐 토한다든지 뭐 토사광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미생물들이 저거 살기 위해서 방어하고 지키는 그 현상이 우리한테는 이제 설사나 아니면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걸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미생물들도 다 자기들 딴에는 영토도 이제 이 장내 이 영역이 자기들 영토거든요. 미생물들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지키기도 하고 또 침범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자식도 놓습니다. 미생물들이 자기 종족을 계속 또 느리죠. 느리고 그리고 또 옆에서는 이제 한쪽이 못 느리고 또 그걸 또 막고 사람 사는 거하고 어쩌면 비슷이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뭐 똑같다고 봐도 뭐 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는데 미생물은 인간처럼 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이 냄새가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도 이제 냄새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특유의 냄새가 있듯이 미생물들도 이제 그걸 제가 까먹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미생물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냄새를 뿜으면 모여라 물고 많다. 뭐 저 냄새를 뿜으면 적들이 침범했어. 뭐 이걸 뿜으면 이게 했어.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제 말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는 작은 세상. 그럼 이 세상, 이 미생물들 이 아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들하고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죠. 사이좋으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이제 뭐 저기들끼리 싸우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통이라는 걸 당하잖아요. 복통이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들이 안 싸우고 안 다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 이제 그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제 너무 이제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황당한 사람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작은 세상이라 그래도 이 세상이 우리한테 지금 있다는 거. 우리 곁에 지금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도 당하지만, 그리고 뭐, 그냥 큰 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존하면서 같이 산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